2월 12일 날 씨앗분의 상추입니다. 상추 씨앗이 전체적으로 발안 잘 됐어요.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근데 내일이 영하 5도에서 6도 내려간다 하네요. 내일이 이제 3월 2일입니다. 제가 그때 6꼬랑 버렸거든요. 얘는 또 짐승이 밟은 지 한 8자국 한번 냈어요. 한 고랑, 두 고랑, 세 고랑, 네 고랑, 다섯 고랑, 여섯 고랑, 발아 잘 됐습니다. 내일 날씨가 영하 한 1, 2도 같으면 제가 안 덮어요. 근데 영하 5도 같으면 이게, 씨앗이 이게 올라앉는 게 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덮어놨어요. 낙엽만 좀 덮어놔도, 이거는 그리고 살짝 덮어가지고 나무를 제가 눌러놓거든요. 올해는 또 비가 너무 자주 오네요. 비가 너무 자주 오면 이게 또 작물한테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. 적당히 와줘야 되는데 뭐든지. 비가 하도 자주 오면 밑에는 또 촉촉하네요. 뭐 집 있으면 집 이런 거 덮어도 좋고요. 낙엽 덮어가지고요. 나무를 눌러놔보면은, 내일 하루 종일 춥다하고요. 내일, 오후 늦게는 안 그러면 모레 이거 벗겨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, 일기예보 보니까, 한, 앞으로, 내일 막, 많이 추우면 그 다음부터는 또 온도가 영하까지는 별로 안 내려가더라고요. 이 정도면 돼요. 그래가지고 바람 불면은 뭐 낙엽이 안 날아가고 돼요. 그래. 됩니다.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상추 씨앗 안 뿌리신 분들은 남부지방 기준 잡은 이번 주 한 일요일 있죠. 내일 말고 모레쯤 뿌리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상추는 모종을 안 사셔도 3월 한 20일 넘어가면 수확을 해먹습니다. 작은 상추부터 수확하죠. 그럼 3월 내일 모레 씨앗 뿌리시면 거의 한 3월 하순부터 해가 4월달, 5월달, 6월까지 맛있는 상추 실컷 먹습니다.